자, 오늘 해볼 존버는 무엇이냐? 치킨 걸고 존버하기 라는 컨셉의 존버이다. 노파민 존버로 탑5 안에 들게 된다면 아내의 승리, 그렇지 못하게 되면 나의 승리이다. 역시 가게에서 나가는 돈이 아니다 보니까 어느 때보다 신중하게 낙하지점을 셀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존버로 탑5 가기가 어디 쉬운 일인가? 당신은 절대 날 이길 수가 없어. 자, 드디어 그녀의 존버가 시작된다. 나무를 숨기려면 숲에 숨겨야 하듯이 사람이 숨으려면 사람이 많은 곳에 숨어야 한다는 조언을 묻는 채 달리고 달린다. 와중 존버맨에게 금기시 된다는 차량에 탑승하게 되는데 뭐 한 번쯤은 봐주도록 한다. 질 뻔했는데 아까 도대체 어딜 이렇게 가는 걸까? 전생에 꼬마돌이 아니었을까? 라는 의문이 들 때쯤 정착에 성공한다. 혹시 잠수 타려는 건가? 여기서 잠깐! 아니, 존버가 잠수지 뭐야? 라고 생각한다면 경기도 우산이다. 잠수는 한 곳에 멈춰 있으며 아무런 목적도 없는 반면 존버는 그 주변 일대를 감상하며 그야말로 개발자의 깊은 의도 약 10분간 같은 장소에 있는데 아직도 자기장 안에 들어와 있는 상황. 위치 선정 하나만큼 인정하지만 줄어든 자기장으로 인해 적들은 점점 좁혀지고 있는 상황. 과연 탑5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인가? 어? 씨발 이거 뭐야? 뭐 예상보단 수월하게 탑10에 들었지만. 아니 뭐야 이거? 다크템플러야? 어떻게 이렇게 가만히 있는데 애들이 알아서 다 죽어줘? 드디어 자기장이 떡락했다고 생각한 그 순간 합창시절 지각했을 때 이용했을 법한 비밀루트를 발견해 다시 생존을 하고 마는데, 자, 한 명만 더 죽으면 치킨을 얻는 상황. 과연 다음 자기장까지 누군가 죽는 게 빠를 것인가? 자기장에 타 제가 되는 것이 빠를 것인가?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전 이 세상의 모든 굴레와 속박을 벗어던